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4강, 드디어 이제 작도 4부까지 오셨습니다. 자, 작도 4부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작도는 이제 5부, 6부, 7부, 8부 계속됩니다. 자, 완벽히 천천히 하셔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1학년 2학기. 4강 작도 이제 4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도 4부에서는요, 이제 네 가지 정도를 가르칠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일단 작도도 가르칠 겁니다. 작도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가르칠 거고요.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먼저 가르쳐야 될게 뭐냐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이제 성립 조건, 3부에서 배우셨습니다. 아마 지금 3부에서 내가 배웠나? 3부를 보셨는데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좀 이따 가르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이제 결정 조건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강에서 배울 내용을 잠깐 이제 가져올 건데, 이게 바로 삼각형의 이제 합동 조건입니다. 합동 조건. 일단 요게 세 개의 이제 개념을 가르쳐 놓고요. 마지막, 이제,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에서 이제 뭐 크기가 같은 각도 이제 작도했고요. 크기가 같은 각도 작도했고요. 이제, 길이가 같은 성분도 작도했죠. 길이가 같은 이제 성분도 작도했죠. 요걸 선생님이 이제 아마 1부에서 했을 거고요. 그리고 크기가 같은 각을 아마 2부에서 작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행선이 작도를 했었을 거예요. 평행선이 작도를 선생님이 이제 3부에서 했을 거예요. 3부에서. 그렇게 1부, 2부, 3부 작도는 이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교육 과정입니다. 이제 각이 있는 부분 작도를 오늘 이따가 하실 겁니다. 자, 좀 이따 각이 있는 부분 작도 만나요. 자, 좀 이따 여기 만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그죠? 내가 3부에서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서 삼각형의 이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배웠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수학은 언어인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걸 대답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너무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맞습니다. 삼각형이 만약 이렇게 있을 때 가장 긴 변을 만약 A라고 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건. 이게 바로 삼각형이 성립 조건입니다.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야에는 삼각형을 못 만듭니다. 가장 긴 변이 5 더하기 8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형의 성립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3부에서는 제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사이의 관계라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아실 거라고 이제 믿겠고요.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칠 겁니다. 삼각형이 결정 조건인데, 이 결정 조건이 이제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결정 조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다. 오로지 하나로 결정된다. 두 개 아니다. 유일 무이다. 두 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다. 요게 일단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좀 이따가 만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로만 결정된다. 두 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결정된다. 자, 일단 따라해 보시겠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두 개가 아닌 오로지 하나로만 결정된다. 오로지 하나로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을 줄 겁니다. 어떤 조건을 주면
여러분이 집에서 그리든, 여러분의 친구가 집에서 그리든,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 집에서 그리든, 뭐 부모님은 그리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동생이 집에서 그리든, 어떤 조건을 주면 여러분이 공간은 다른 곳에서 다 그림을 그려도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친구든 여러분의 동생이든 저든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도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오로지 하나로만 결정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르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영어 약자를 좀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약자를 가르쳐야 이 결정 조건을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선생님이 5부에서는 이 삼각형을 작도할 겁니다. 삼각형을 작도하기에 앞서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일단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제 삼각형이 오로지 하나만 결정되느냐? 그걸 가르치기 전에 일단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영어 약자를 가르쳐야 쉽습니다. 일단 삼각형에서 변을 S라고 합니다. 사이드죠. 삼각형에서 변을 S라고 합니다. 사이드입니다. 삼각형에서 변을 S라고 합니다. 사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각을 A라고 합니다. 앵글, 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영어 단어 두 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앵글, 사이드 앵글. 사이드는 변, 앵글은 각입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르칠 겁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그리든, 여러분의 친구가 집에서 그리든, 제가 집에서 그리든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리는 삼각형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그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SSS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그리든 내가 그리든 그림이 똑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삼각형, 예를 들어서 선생님 A, B라는 변이 8cm고 뭐 B, C라는 변이 뭐 10cm고 뭐 C, A라는 변이 뭐 7cm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삼각형을 그리면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첫 번째 SSS입니다. SS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그리든 내가 그리든 오로지 삼각형은 하나로만 결정됩니다. 자, 하나 하겠습니다. 셋셋셋. 자,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SAS입니다. 쌌습니다. 쌌어요. 박수치고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혹시 식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그렇네요. 쌌습니다. 쌌어요. 자. 자, 아, 쌌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자, 그림을 떠올리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이드, 앵글, 사이드인데, A가 두 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요런 형태입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 요 길이가 주어지고, 요 길이가 주어졌을 거, 여기 각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오로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변이 주어지고 끼인 각이 주어지면 오로지 우리는 여러분이 그리든 내가 그리든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A, B를 주고 A, B가 뭐 8cm 그리고 B, C가 10cm 그리고 자, 끼인 각 B가 만약에 뭐 70도 이렇게 주어지면 삼각형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 두 번째 쌌습니다. 쌌다 이거예요. 자, 해볼게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첫 번째는 SSS입니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두 번째 SAS입니다. 쌌습니다. 사이드, 앵글, 사이즈입니다. 이걸 읽을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그리든 내가 그리든 그 누가 그려도 유일무이하게 오로지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삼각형 작도를 하고 조금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드디어 작도를 끝내가고 있습니다. 작도를 선생님이 너무 많은 강의를 올리다 보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지만 진정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치고 싶어서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1학년 2학기가 여러분의 내신으로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1학년 2학기를 더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입시를 위해서는 1학년 2학기를 더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쌌는데 기분이 괜찮아요.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되겠습니다. 앵글 사이드 앵글인데 이걸 그냥 외우면 힘듭니다. 그림을 통해서 삼각형을 그려놓고 요렇게 한 변이 주어지고 요렇게 양끝각이 주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읽을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주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 작도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 선생님이 A, B가 만약 8이라고 주어지고 각 A가 뭐 40도다. 뭐 각 B가 60도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은 하나로밖에 작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이제 우리가 결정 조건은 자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S, S, S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입니다. SAS, S, A, S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입니다. A, S, A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 두 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각 세 개가 주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각 두 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각 세 개가 주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삼각형에서 각 두 개가 주어졌다는 것은 각 세 개가 주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각 A가 40도, 각 B가 60도일 때 우리가 각 C는 생각할 필요 없이 180도니까 다 더한 게 80도가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 내가 AB를 8cm 8이라고 주어지고 각 A를 60도, 각 C를 각 A를 60도, 자, 선생님이 각 C를 혹시 아까 지금 표시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각 A가 60도, 각 C가 뭐 80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가 60도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안 주어져 있네? 그래서 작도가 안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각 C가 80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 40도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두 각이 어떤 각이 주어져도 결국 세 각이 다 주어진 거니까 한 변의 길이와 각 두 개, 아무 각이나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들 세 개의 각이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두 개가 그 양끝각 두 개가 아니더라도 다른 각 두 개를 줘도 양끝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이제 결정 조건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야 되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질 때, 확실히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는데, 요 결정 조건만큼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까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요렇게 주어져도, 요렇게 주어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주어져 있어도, 요렇게 주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형에서 각 두 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각 세 개가 주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 SSS, SSS, 그리고 SAS, ASA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다음 시간에 삼각형을 작도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삼각형의 이제 결정 조건을 이렇게 SSS, SAS, ASA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제 합동 조건이라는 5강의 내용을 미리 가져왔느냐? 자, 합동이란 말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때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합동은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옮겼을 때 완전히 구겨지는 도형을 가리킵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이동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녀석을 얘기합니다. 즉 완벽하게 똑같이 복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조건이 있으면 똑같은 삼각형밖에 생기지 않, 유일무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합동 조건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합동해서 또 배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A, B가 뭐 8cm고 B, C가 10cm고 C, A가 6cm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A, B가 8cm고 뭐 B, C가 10cm고 C, A가 6cm라고 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얘네 두 개는 합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네가 그리든 내가 그리든 만나서 이렇게 딱 포개어버리면 완벽히 포개질 겁니다. 자, 즉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개념 가르치고요. 나중에 이제 5강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운 세 가지 내용 정리하고 네 번째 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었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작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드, 앵글, 사이드. 세 번째는 앵글, 사이드, 앵글입니다. 세세세, 사스, 아싸입니다. 국어로도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질 때, 한 변의 길이와 양극 각이 주어질 때, 근데 한 변의 길이와 양극각이 주어질 때는 양극각이 안 주어져도 다른 두 각이 주어져도 결국 네가 양극각이 주어진 거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야이를 읽으면서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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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질 때 야이 때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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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질 때 야이는 야이 야이 주어질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잘 참으셨고요. 자, 1학년 2학기 4강 작도 4부의 마지막 드디어 여러분들이 각의 2등 분선 작도를 배우실 겁니다. 요게 이제 책에 없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가르치겠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작도를 가르치면서 요 부분에 뭐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빼고 출제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마음을 완벽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이 점점 이제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이므로 각의 2등 분선 작고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여러분 1부에서 이제 길이가 같은 선부를 작도했고요. 2번 크기와 같은 각을 작도 2부에서 3부에서는 평행선을 작도했죠. 1부 작도, 2부 작도, 3부 작도 뭘 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점점 입시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반복입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머리 가져와서가 아니고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쓰고 말하고 쓰고 수학은 언어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저 각의 2등 분선 작도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저에게 딱 이렇게 쭉쭉 한정 O가 있고요. 멀리 쭉 가는 반직선 X 멀리 또 가는 반직선 Y가 주어지고 야이하고 똑같은 각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야이 이렇게 주어지고 야이를 2등분하라고 할 겁니다. 옆에다 지워버릴까요? 자, 각이 2등 분선 작도 하나의 각을 주고 하나의 각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 각을 2등분해라고 할 겁니다. 자, 나중에 각의 3등 분선 작도도 배우는데 각의 3등 분선 작도는 90도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많은 걸 가르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만 외워두십시오. 각은 2등분을 하는 건 어떤 각이든 다 2등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분은 90도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50도 2등분 가능합니다. 60도 2등분 가능합니다. 80도 2등분 가능합니다. 각의 2등분선 작도는 다 됩니다. 하지만 각의 3등분선 작도는 90도만 되기 때문에
3등분선각 또는 다른 각은 되지 않습니다. 90도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6, 7부에서 할 수 있으면 7, 8부는 6, 7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쭉 이렇게 조금 더 할까요? 쭉 이렇게 놓고 자, O, X, Y입니다. 요거와 요 각을 2등분 안 합니다. 2등분.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각의 정의를 이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각의 정의가 뭐죠? 대부분 또 애들이 대답 못 합니다. 10명 중에 9명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수학은 멀어집니다. 그림을 보면서 항상 해야죠. 한 점 O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한 점 O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각을 잡을 때 X, Y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도 그랬고요.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도 그랬고 평행선의 작도도 그랬고 모두 이제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삼각형을 이동시켜줘가지고 작도를 했었죠. 뭐 1부, 2부, 3부 보시면 알 겁니다. 2부, 3부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작도는 똑같은 삼각형 만들기가 다 거의 답니다. 똑같은 삼각형 만들기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각을 2등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의 왼쪽 손은 컴퍼스의 중심이고 오른손은 산타산타 원의 둘레를 그려주는 원줄을 그려주는 연필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각을 2등분하기 위해서 컴퍼스를 우회 찍고 여러분이 벌리고 싶은 만큼 적당히 벌린 다음에 산타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교점이 물론 저는 지금 선생님 손으로도 정확히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러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예쁘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수업에 과연 뭐 문제는 없으니까. 자, 여기를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뭐 A라고 보겠고요. 여기 만나는 점을 B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 1번 이 행동을 왜 해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작도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을 왜 해줬는지 얘기 못하면 작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죠. 그렇죠.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건데 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같죠. 그래서 컴퍼스는 같은 길이를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길이를 옮길 때 사용합니다. 즉 야의 길이와 OA와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이 선분 OA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가 같답니다. X라는 뜻입니다. X로 놓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A에서 이제 적당히 또 벌린 다음에 적당히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벌린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요 그렇게 하지 말게요. 마음이 여러분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겠네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여기 교점이 발생하니까 여기 교점이 발생했으니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정 없어도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적당히 벌린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 이렇게나 그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주십시오. 벌립니다. 그 벌린 걸 똑같이 가져온 다음에 피죠. 여기는 선생님 2번이라고 할게요. 자, 벌린 다음에 짜잔짜잔짜잔 똑같이 한 다음에 짜잔짜잔짜잔 똑같이. 짜잔짜잔짜잔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3번이라고 할게요. 2번과 3번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B에서 먼저 해도 되고 A에서 먼저 해도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거를 2번이라고 해주죠. 2번과 3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둘 다 2번이라고 해줍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둘 다 이제 2번이라고 해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C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해줬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걸 해줘야 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뭐 일반 책에는 없겠지만 이렇게 AC를 점선으로 그리면 여기가 Y입니다. 반지름이겠죠. 원을 그리지 않습니까? 적당히 벌려서 원을 그리죠.
여기서 똑같이 원을 그려줬죠. 똑같이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시도 이제 쭉쭉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도 y가 됩니다. y가 됩니다. 원을 그려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AC하고 BC가 선분 AC하고 BC가 같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왜 끝났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O하고 C를 연결하면 됩니다. O하고 C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색칠해 볼게요. OAC가 XY 이 새끼입니다. 선생님, 아이를 가운데 있는 녀석을 Z라고 해보겠습니다. Z. 이 새끼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이거 알죠? XY Z.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밑에 이제 OBC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색칠할 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색칠합니다. OBC. 어우, 색칠이 잘 안 되네요. OBC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OBC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OBC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X고, 여기가 Y고, Z는 공통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 OAC와 삼각형 OBC는 완벽하게 세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합동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세 개를 그립니다. 나 다른 분이 배울 거예요. 두 개를 그리면 넓이가 같다고요. 세 개를 그리면 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위에 있는 삼각형을 밑으로 딱 접으면 완벽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이하고 야이는 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작도가 끝난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 작도. 자, 한 번만 빠르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의 이등분선 작도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작도 네 가지까지 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개를 다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학교에서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점점 제가 가르친 걸 다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작도할 때 쫄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작도를 제대로 안 해놓는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작도를 가르칠 때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도를 이해하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다면 여러분 학교 작도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입니다. 크기가 같고 여기가 선생님이 X, 여기가 Y입니다. 선생님이 일단 적당히 아무렇게나 버린 다음에 뚜띠빠뚜 뚜띠빠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 이번에 여기를 A로 가볼까요? 여기를 B로 나볼까요?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당연히 여기 길이는 X, X가 되겠죠. 반지름, 반지름. 아까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버리신 다음에 원활하게 그려주십시오. 적당히 버리신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여기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온 다음에 적당히 벌리신 다음에 교관 넣으십시오. 교점이 세 개입니다. C입니다.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B에서 먼저 해야 되고 A에서 먼저 해야 되니까 둘 다 2번 하겠습니다. 둘 다 2번입니다. 자, 이제 연결, 이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야이하고 야이를 연결하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연결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왜 각이 이등분이 되느냐?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중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컴퍼스로 아까 그랬더니 여기가 Y이면 여기도 Y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오락비 뚜따뚜따뚜따뚜따뚜짠뚜짠뚜짠뚜짠뚜짠뚜 OBC와 밑에 있는 산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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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합동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 두 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SSS라고 할 수 있겠죠. SSS 합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이 SSS 합동을 좀 이해했다면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2부와 3부와를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느낌이 다를 겁니다. 왜? 크기가 같은 각도요. SSS를 통해서 이제 작도한 거고요. 평행선도요. 동의각과 SSS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작도한 겁니다.
만약 그걸 이해하고 이제 배워둔 작도를 다시 본다면 물론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이 되겠지만 다시 본다면 여러분의 수학 성적은 성장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수학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학문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 5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